인터페이스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풀다운 메뉴로 해서 뭐 세파일을 열고 이런 것들 있죠. 저장하고 내보내고, 그러니까 세이브가 저장이고요. 익스포트가 내보내는 거예요. 다른 거 내보내고 그런 것들 있고요. 여기 저장 버튼 있고요. 세이브 버튼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맨 끝에 맨 위에 이렇게 격자문이 있죠. Show Data Panel, Show Data Panel 있죠. 자, 얘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이거 판넬이 떠요. 네, 데이터 판넬이 뜹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 그 보이고 지우고 하는 게요 Show Data Panel이에요. 데이터 판넬, Show Data Panel 있죠.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파일 이런 거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디자인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디자인이라고 돼 있는데, 자, 한번 눌러보세요. 디자인이라고 보면 뭐 디자인, 우리는 디자인하고 렌더만 쓸 거예요. 디자인 렌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는 거는 얘 컴퓨터가 그냥 스스로 설계를 한다는 개념이고, 뭐 애니메이션,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매니팩처, 드로잉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이번 학기는 디자인하고 렌더링만 이번에는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모드를 바꿔볼게요. 이게 지금 현재 디자인 모드고요. 요거를 렌더로 바꿔볼게요. 렌더로 바꾸면, 자, 이렇게 여기 메뉴 구성이 달라지죠? 예, 메뉴 구성이 달라지죠? 그래서 요거는 렌더에 관한 메뉴 구성이 되는 거고, 다시 디자인에 들어가면 이렇게 디자인에 대한 메뉴 구성으로, 메뉴 구성 자체가 바뀌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툴바예요. 툴바에서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할수 있는 모든 명령이 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모델링은 크게, 자, 솔리드 모델링, 서페이스 모델링, 그게 대표적인 모델링이고요. 그다음에 메쉬, 요거는 좀 이따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메쉬 들어가서. 자, 우리가 이번 학기는 주로 솔리드랑 서페이스 모델링까지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모델링 그 보시면, 자, 솔리드는 파란색으로 아이콘이 되어 있고요. 서페이스는 주황색으로 아이콘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명령 구분을 해요. 근데 보시면 솔리드나 서페이스나 여기 뭐 크리에이트, 마디파이, 뭐 어셈블 이렇게 보면 명령 구성 체계는 같고, 명령도 한번 눌러보시면, 자, 솔리드 크리에이트에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뭐 익스트루드, 리볼브, 스윕, 로프트, 립 이렇게 있죠. 자, 서페이스에서도 크리에이트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익스트루드, 리볼브, 스윕, 로프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명령은 하나만 배우면 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같이 사용이 가능하고 하나의 개념만 익숙해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여기서 보면 익스트루드, 리볼브, 스윕, 로프트 이런 것들은 라이노에서도 같은 개념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뭐 개념만 잘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툴바가 있고요. 자, 툴바에서 보면, 자, 크리에이트는 뭐냐면 무언가를 만드는 게 크리에이트예요. 만드는 게 크리에이트고요. 그다음에 마디파이는 뭐냐면 무언가를 수정하는 게 마디파이입니다. 수정, 변형하는 게 마디파이예요. 그래서 이 마디파이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움직이는 것도 마디파이예요. 내가 A라는 지점에다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걸 B로 옮긴다. 이것도 수정이고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디파이 명령에 수정 옮겨 있어요. 그다음에 어셈블은 여러 개의 물체를 하나로 조인하는, 그러니까 하나로 뭉치는 건데, 여러분들 어셈블까지는 안 들어갈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컨스트럭트는 이게 뭐냐면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퓨전 360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무언가를 만들려면 반드시 만들기 위해서 그 만드는 기준이 되는 평면이 있어야 돼요. 평면. 평면에다만 스케치를 만들 수 있고요. 평면이 있어야 거기다 무슨 물체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평면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평면 명령이 있고요. 그러니까 면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선이 필요하면, 선이 두 개가 있으면 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선을 만드는 명령이 있고요. 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점이 있죠. 그래서 점에 대한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점을 가지고 선을 만들고, 선을 가지고 면을 만들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컨스트럭트라고 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거나 그릴 때 면이 필요하다. 그 면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명령이 이 컨스트럭트다. 그다음에 이제 인서트 같은 경우는 무언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분석하고 집어넣고 이런 인스펙트 같은 경우는 뭔가 분석하고 이런 것들, 이것도 사용하는 법은 나중에 알려드리고요. 인서트 같은 거 뭔가를 집어넣는 겁니다. 다른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여기에 이미지를 가져오거나 그럴 때 쓰는 거고요. 이제 셀렉트는 선택에 관련된 거예요.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셀렉트에서는 여러분들은 윈도우 셀렉트,
선택해 주세요. 윈도우 셀렉트 선택해 주세요. 이게 편해요. 윈도우 셀렉트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브라우저라고 있습니다. 요 밑에 브라우저. 이게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들면 뭐가 계속 하나씩 생성이 돼요. 만들 때마다 하나씩 생성이 돼.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작업을 하잖아요. 그 작업을 한 내역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탐색이라고 하거든요. 뭔가를 내가 작업했던 물체들을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서, 포토샵에서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하면 레이어가 쌓이잖아요. 이거 작업했던 레이어가 쌓이듯이 작업했던 레이어가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찾고 뭐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약간 레이어랑 똑같진 않은데 레이어랑 비슷하게 우선은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브라우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보면 뭐 플레이 버튼 있고 뭐 되돌리기 뭐 되감기 이런 버튼 있죠. 여기 보면 이제 나중에 작업하면 여기도 뭔가가 이렇게 계속 쌓여요. 쌓여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쌓이느냐면, 자, 보여드릴게요. 아무거나 데이터 하나 열어서. 자, 보여드릴게요. 그냥 우선은 보세요. 자,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보면 여기 밑에 이렇게 쭉 있죠? 이게 뭐냐면 내가 이런 순서로 이런 작업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작업 내역을 어떤 순서로 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작업 순서나 이런 걸 관리를 하는 명령이 여기 밑에 뜹니다. 여기 떠요. 자, 여기 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보면 조그만하게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이게 뭐냐면 이제 뭐 화면을 돌리거나 그 다음에 줌을 하거나 이런 명령들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디스플레이 세팅 얘를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어요. 이거는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그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쪽에 보면 여기 네모난 박스 있죠? 이걸 뷰 큐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뷰를 보거나 내가 프론트를 보고 싶다 그러면 프론트 뷰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라이트 뷰를 누르고 싶으면 이렇게 돌아가요. 화살표들 눌러주시면.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되시면 회전이 되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내가 보여줬던 그 형상으로 보여주고 싶다면 홈. 자, 홈. 여기 집 모양 있죠? 이게 홈이에요. 홈 누르면 이렇게. 내가 뷰를 보는 각도나 이런 걸 조종하는 게뷰 큐브입니다. 뷰 큐브.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를 컨버스라 그래요. 여기 빈 화면, 여기 빈 화면, 요거를 컨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버스에다가 내가 뭔가를 그리는 거예요. 컨버스에다 뭔가를 그려요. 자, 그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면, 내가 뭐 다른 거다 그거 할거 없고요. 여기 보면 프로파일이 있어요. 프로파일 눌러보시면 여기서 기본 세팅 값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세팅 값을 조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자, 화면 구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